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약간 얼굴이 빨갛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아프신... 봐요. 아, 뭐 글쎄요. 그 시국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분노할 게 많아. 오늘 저 신해철 얘기를 좀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지 뭔가 좀 신해철 씨를 생각할 때마다 좀 상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엊그제가 이제 고 신해철 비일이었죠. 마왕 신해철의 7주기였죠. 좀 추억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같이 학창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친구가 1학년 그리고 1학년 거의 마치고 나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떠가지고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에서 그게 12월 그때 20몇일인가 그때 했었죠. 근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스타가 대상 딱 받으면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보기가 참 어려웠다. 네. 저희 매불쇼 콘서트 할 때 그때 네. 그 그대에게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잘렸죠. 그 콘서트, 아, 콘서트 하는 무대 위에서 잘렸어! 이러는 건 처음이야. 매불쇼가. 바로 해고 통지를. 그렇죠. 해고 통지를 관객들 앞에서. 50억이나 주던지. 그렇지. 와,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 30대이신 선배님은 잘 아시나요? 신해철. 저는 이제 노래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사실은 신해철을 몰라요. 넥스트 신해철. 모르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형들 어울렸던 형들이나 아니면 이모 막내 이모나 이런 분들이 이제 80, 83 막 요 정도니까 또 신해철을 또 잘 듣던 그런 세대들도 있죠. 아, 노래 너무 좋고 또 이제 작곡이나 그런 작사 이런 측면에서 워낙 또 천재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그 90년대 대중문화가 빅뱅이 됐었을 때 이제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밴드 음악에서 그것도 굉장히 그 관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진짜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그래서 음악을 통한 혁명 이걸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 고스트 스테이션 이걸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그때 당시 10대들한테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마왕이었죠. 그래서 김원식 평론가님이 보시는 아티스트로의 신해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탈 매스미디어 시대의 중간에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냐면은 데뷔는 어쨌든 대학가요제라고 하는 MBC라고 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보면은 되게 이제 곱상한 이미지의 대학생 출신의 가수 이렇게 일종의 상품화가 된 것이죠. 노래 꽃미남 가수. 네, 꽃미남 가수 이렇게 꽃미남 천재 가수. 그건 일종의 약간 이제 타율적으로 상품화된 거거든요. 매스미디어 컬처에서는 이제 그렇게 소모가 되는데. 거기서 신해철 씨가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제 셀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고 홍보 마케팅하면서 일종의 예술가 반열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신해철 씨의 그런 변화된 혹은 진전된 과정을 보면 지금 K-팝의 매니지먼트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남겼죠. 그런 면에서는. 가수로서 신해철을 얘기하니까 노래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나진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왜냐하면 이 아까도 이제 변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대중가수로 써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노래 좀 불러주세요. 세이버스 국카스텐이 불러가지고 그런 이슈가 됐었죠.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세이버스 아까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마왕이라는 언급도 하셨고 고스트 스테이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대부분 상품화 꽃미남 하니까 그런 단어 안 썼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당, 마왕, 뭐 고스트 약간 비주류적이고 소수자적인 어떤 정서 외면당했던 그 문화적 코드들을 안 썼는데 신해철 씨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서 캐릭터화 시켰죠. 예, 주류에서 벗어나는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 코드들을 적극적으로 이 불러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젊은 10대 20대도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이너리티 문화를 본격적으로 주제에 진입시키려고 했고 그게 아마 세상을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다 소중하다. 모두의 개성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 표현의 자유는 맞습니다. 제한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보여준 그런 혁명가이자 또 예술가였다. 그래서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처럼 뭐 주류에서는 외면받았던 장르지만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OST도 부르고 참여도 하고 지금은 뭐 중심이잖아요 문화에. 그런 순환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해철 씨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해철 씨가 백분토로 아 맞아 강렬했지 또 논객으로 이제 네, 논객으로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딱 나와가지고 아 진짜 멘트 치는 게 웬만한 평론가 저리 가라 완전 그냥 시원하게 진짜 소수와 약자들은 또 끌어안고 또 기득권의 뭔가 부패한 그런 세력과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일침을 날리는 그런 사이다 멘트 요런 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옷도 특이하게 입고 나왔잖아요 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뭐지? 그 이러다가 우리 대학에 그 그러니까 신입생도 아니고 그때는 그 뭐 원선 들어왔을 때부터 옷은 희한하게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뭐 눈에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저게 선글라스야 안경이야 할 정도로 색깔이 짙은 그런 안경을 쓰고 그때 이미요? 네. 그리고 기타를 메고 걔한테는 짧은 코트인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롱코트인 거 그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입고 와서 자기는 여기 철학과에 들어올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 대다수는 점수에 맞춰서 막 그 학교나 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서강대를 딱 선택한다 그래도 과는 적지 않고 와요. 근데 과를 적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아주 괴짜들이지 걔네들은. 철학과를 딱 선택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상이 아주 선명했고 그리고 뭐 옷에 대한 그 패션 감각은 그 한 10년 이상을 앞서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걔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들 주목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솔직하시네.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부러움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시대는 그냥 막 다 가서 언더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시위 준비하고 막 이러던 때인데 그래갖고 막 저는 그야말로 최루값에 쩔어서 얼굴이 새까맣게 돼 있는데 그 녀석이 그러고 오잖아. 다른 세상이지. 나와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잖아. 또.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그 87년 그 6월 항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깨어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저는 입대여가지고 그 역사의 현장을 라이브로 보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는 뭐 이 시간에도 우리 드라마 영화 많이 다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드라마 영화 다루는 이유가 좀 더 세상을 바꾸고 맞아요.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도하신 분이 신해철 씨죠. 저는 그 Here I Stand For You라고 하는 노래를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신해철 얘기를 하면 늘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중문화가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 BTS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게 주류 담론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신해철이 그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뭐 고스트 스테이션 같은 데 인디밴드 노래를 하나 딱 던져주면 그 인디밴드 노래 하나가 그때 비주류 문화에 젖어있던 10대, 20대들한테 삶을 구원해주는 노래가 돼요. 근데 Here I Stand For You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저한테는 그 노래가 나온 게 97년도예요. 97년도에 나오는데 저는 그때 학원에서 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갭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데 얘가 Here I Stand For You라는 노래를 내놓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신해철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제 그 우리끼리 모여서 술자리 같은 거 하면은 조롱을 당했던 사람인데 Here I Stand For You 노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샤우팅 창법을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소름이 돋아요. 그 친구가 그러면 88년서부터 시작해서 그 97년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게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질문을 던지죠. 나는 뭐였지? 나는 뭐였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이제 그 가사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난 여기서 나를 지켜나갈 거야. 어? 다만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릴 테지만 늙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와다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그게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좀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신해철 씨도 그렇고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좀 일찍 데려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 죽을 사람 안 죽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냥 안 죽고. 아, 진짜. 네. 앞으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죽지 않도록 우리가 다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만들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신해철, 마왕 신해철 얘기로 네. 저희가 인트로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컨텐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지리산을 할지 지리산을 할지 아, 열띠였습니다. 네. 막 사실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분석도 맞아요. 많이 쏟아져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지만 네. 결국 저희의 선택은 마이네임이었습니다. 지리산은 지금 2화만 갖고는 평가하기가 힘들다. 맞아요. 결론을 내렸죠. 사실 그래서, 논란도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논란들이 좀 우스운 면들이 좀 있는데. 왜요? 이제 왜냐면은 짧게만. 아, 그거는 짧게 다음 얘기해서 네. 회당 제작비 20억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징어 업적을 아 그런가요? 오징어 네. 비슷해요? 오징어도 23억. 어머 어머. 오징어도 23억. 이것도 회당 20억.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딱 세트 안에서 모든 걸 다 찍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산이라고 하는 곳을 뛰어다니면서 찍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악신들을 CG로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 거기에 뭐 물 쏟아져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저는 제작비의 압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얘기는 지리산 파트에서 좀 하도록 하고 한번 그 논쟁들을 한번 네. 맞서 싸워보도록 합니다. 전지현이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닐까요? 출연료로? 아. 그거 삭감하고 CG로 넘겼으면 좀 나왔을 전지현뿐만이 아니고 최지현도 네. 그렇고 네. 스타 배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레인저의 인건비가. 평균 나이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레인저들이 원래 레인저들이 40대 이상이에요. 젊어서 레인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가 재밌나 봐요. 이번에 마이네임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마이네임이 일단은 총평부터 짧게만 네. 한번 들어볼까요?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네, 저는 여성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이 잘 된 이미 거기서 승부가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느와르고 여성이면은 몰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막 지리산에서 CG 흥잡듯이 야 저 액션 저 남자가 했네 저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보게 되는데 거의 90%를 한소희 씨가 직접 찍었어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 마이네임을 보면서 K서사의 어떤 그 신화소들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제 할리우드의 문법을 정말 제대로 결합시킨 그래서 아마 K 컨텐츠와 할리우드의 상생을 콜라보를 가장 완성도 높게 해놓은 작품이 아닐까 네. 그런 근데 일부에서는 K 컨텐츠다운 빛깔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러티브 공부를 안 하신 분인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아, 비판을 비판하는 네. 아, 멘탈 피형이 필요해 내러티브를 갖다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뭐 무관도다 이러면서 홍콩 맞아요. 뭐 그런 중국식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와서 뭐 정체성 잃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맞아요. 에, 무관도와 근본적인 게 다르다 생각합니다. 무관도 플러스 신세계 플러스 뭐 플러스 짬뽕이다 뭐 오히려 신세계에 가깝고 신세계는 철저하게 K 컨텐츠죠. 그러니까 그렇죠. K 컨텐츠의 그 전형성들을 조금 몇 가지 요소로 탈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게 참 그 부분만 좀 약간 말씀드리면 무관도 그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뭐 경찰에 집어넣는 씬만 나오면 다 무관도 벗겼다고 하는데 그럼 무관도는 다른 거 안 벗겼습니까? 근데 워낙 또 이게 네임드 또 영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거를 또 갖다 붙이고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이후에는 10대들은 이런 그 설정을 네. 언더커버 설정 네, 언더커버 설정을 마이네임으로만 기억할 거예요. 겁니다. 표준화 될 것이다. 이게 세대의 것이다. 문화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김평관 말씀 잘하셨는데 예. 언더커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징어가 표준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언더커버 그 내러티브도 굉장히 많지만 언더커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한 지평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마이네임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무간도랑 비교하게 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네임 자체가 영어인데 이 마이네임의 영문 이름이 언더커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내용 결말을 좀 예상하기가 쉬웠는데 이 내용을 영화를 드라마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루즈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내용 간단하게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복수극이죠. 그래서 10대 소녀가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조폭인 걸 알게 돼요. 그 자체도 이제 충격이지만 그럼 조폭인 아버지 이걸 인정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조폭 아버지를 누군가 죽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폭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소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죠. 그러면 결국 아버지를 누가 죽였느냐라는 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예측하시는 분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다 스토리가 주체들이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먼저 잘못한 것인지 이걸 이제 따져보는 뭐 자기가 무간도라고 힌트를 드렸으니까 어디로 언더커버 들어갔는데 사실은 아니었고 또 맞았고 막 이런 복잡한 내러티브가 또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설정이 이게 또 반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스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스포는 자제하고요. 근데 볼 분들 다 보지 않았어요? 글쎄요. 아직까지 뭐 많이 더들 보시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마이네임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칭찬할 점부터 하나씩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그다음 또 비판할 부분 그렇죠. 또 짚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세영 씨 뭐 눈여겨봤던 점 특이한 점 제가 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0대 여성들이 꽤 많이 보더라고요. 요거를 왜냐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느와르 장르는 대체적으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서사죠. 그렇죠. 남성 서사거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 있어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저는 남자인 건지 전 느와르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베테랑도 영화관에서 한 세 번 봤어요. 이것도 남성 서사.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이거 꽤 보잖아요. 마이네임을 많이 보는데 이게 사실 순위권에 올라와 있어서 조금 보게 되는 면도 있고 화제성도 있다 보니까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여겨서 봤던 점은 뭐예요? 눈여겨서. 근데 딱 보게 되면은 어쨌든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 딱 본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빠져날 수 있는데 맞아요.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러게요. 그냥 일단 내용이 재밌어서도 있고 내용이 재밌어서 한소희가 너무 멋있어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 맛있다. 여자들이 되게 한소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걸크러시. 걸크러시. 그러니까 생긴 거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키도 작고 이런데 그냥 그 극에서만큼은 되게 자기 노력했다는 게 보여지는. 칼로 막 목 찌르고 막 그러니까요. 베고 막 뜯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데. 거기서도 사실은 캐릭터 자체가 한소희 씨 캐릭터가 어쨌든 악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깨트리면서 바람을 피는 불륜 여자잖아요. 근데도 여성분들이 한소희를 그렇게 밉상으로 안 보더라고요. 캐릭터 자체를. 왜 그럴까? 그거 그 본인만의 매력이 아닐까? 한소희만의 매력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 서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어떤 확실한 한 그 흐름이 보여요. 그거를 저는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좀 찾아보시면 그 명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자 걸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여성들이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누구의 어떤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성과를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서사들 이런 서사들에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고 그 경쟁을 대충 아우 언니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번엔 저기 언니가 연기, 해 연기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니라 네. 정확한 룰을 설정하고 그 룰 안에서 서로가 승자와 패자가 되는 것도 감수하는 그런 식의 내러티브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군요. 그걸 여성 서사의 하나의 확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중요한 그 지적인데 부부의 세계에서 한소희가 왜 여자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았나 목적도 분명하고 자기 욕망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합리화가 잘 됐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로 구려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아니 보세요. 바로 그런 네. 것들이 설득이 되니까 한소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김희애도 역시 똑같아요. 김희애와 한소희가 부딪히는 지점은 오히려 김희애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예요. 진짜 그 남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가정을 원하는 건지 뭐예요. 근데 한소희는 명확해. 그러니까 모호한 거는 질척거리는 거예요. 명확한 거는 그 선명한 거고 그리고 그런 명확성들이
사실은 지금은 쿨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다. 아예 불륜 드라마 전문가시네요. 설득됐어요. 설득됐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설득됐어요.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김원식 네. 평론가님은. 근데 전 한소희가 네. 이 마이네임하고 부부의 세계 똑같은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륜여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아픈 상처, 약간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액션 누아르 장르로 이제 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여성 서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성 서사가 좀 약간 차이점이 일단 마이네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도를 했거든요. 어떤 유도요? 스포츠 종목 유도. 유도를 했거든요. 저는 유도. 오늘 뭐 아프세요? 집에서 쉬세요. 아프시면. 제가 아나운서라서. 아, 다시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 뭐 이제 폭력단, 그러니까 마약 조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최종 그 상금을 두고 게임을 벌이잖아요. 맞아요. 최종 파이널에서 뭐를 이기냐면 유도로 이겨요. 아. 그러니까 유도는 사실은 약간 여성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주로 타격, 네. 뭐 이제 칼 쓰고 이런 그렇죠. 거지만은 마지막 종결을 유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긴 거군요. 종종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남성을 흉내내는 듯한 그런 게 아니죠. 아니고 여성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네. 이제 심성을 반영한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존 누아르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서사의 영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꾸 무관도를 얘기하니까 좀 내러티브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 드라마는 여성을 누아르 중심에 놓고 남성 이야기를 갖다 끼워 맞추지 않았고 여성을 중심에 놓고 해체한 다음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액션의 표현도 그런 거예요. 액션의 표현이 기본적으로는 남성들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근접해 있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그 단점과 장점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내요. 이거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싸울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접근. 선입견들을 네. 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소희가 구축한 영역과 한소희가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성과들이 몰입해서 들어갈 때 여성 전체의 성과로 치환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무관도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배는 어떤 게 좋으셨나요? 저요? 저는 한소희 그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 배우 자체가 좋았다. 아, 전 부부의 세계 나올 때부터 너무 좋았어. 아~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약간 뭐가, 이런. 근데 뭐가 매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소희가 뭐 저는 뭐가 매력적이냐면 아, 남자들이 볼 때 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도 매력적이고 네. 남성들한테도 매력적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좀 눈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근데 한소희 씨가 네. 전통적인 전통적인 미인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희선 씨, 김태희 씨, 한가인 씨 뭐 이런 미녀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떠오르는 얼굴 상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매력이 예. 있어요. 그 흡입력, 그 약간 오묘하게 생겼지만 매력적으로 생긴 얼굴. 되게 특이하시네요. 오묘하게 오묘하게 그 이국적이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보이스컬러도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소희라는 그런 배우 자체를 보고 여기에 좀 몰입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그 컨텐츠 매니저인가 뭐 이분이 이 마이네임의 작가가 여성 누아르 액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한소희 어때요? 하고 추천했어요. 근데 감독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감독이 한 번도 그런 거를 아니 한소희는 나는 봤는데 알고 있지만 뭐 이런 그렇죠. 보면 뭐 섹시하고 여성적이고 이런 쪽 아닌가? 캐릭터가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랬는데 이 작가도 막 그 반가워하면서 저도 사실은 한소희를 염두에 두고 대본을 쓰려고 했다고. 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그 컨텐츠 매니저와 작가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소희를 여성 누아르의 주인공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거는 한소희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그 안에서 본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아마 우리 명민준 씨가 본 부분이 상당히 겹쳐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또 매의 눈이잖아요. 캐치는 잘합니다. 본인은 이제 성적인 매력을 받겠지만 왜 그렇게 성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분들은 네. 볼 때 말씀하셨던 그런 독특한 외모와 네.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메모 그리고 보이스 칼라 좀 어둡고 뭔가 맑지 않지만 약간 허스키 보이스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는 보이스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액션 스타로서는 잘 어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의견이랑 정확하게 저도 일치합니다. 한 말씀을 제가 왜 몰입을 하게 됐냐면 이제 저는 그 상보성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쇼컷으로 나와가지고 짧게 이렇게 컷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세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고성이라고 말씀드린 뭐냐면은 그 항상 눈물이 어려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연이 있는 사연이 듯한 느낌이 들면 이게 세 보이지만 굉장히 감정 이입이나 그 사람을 좀 동정하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렇게 왜 그 감정 연기를 젊은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러티브에 맞게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연?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 할머니와 같이. 마이네임의 그 주인공처럼 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그 상황이 그 있기 때문에 저런 감정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야 이게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소드 연기를 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굉장히 본인이 고생하고 심지어 히스레저처럼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아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연기가 얼마나 잘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소희의 이번 마이네임의 예, 이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줬다. 지우죠, 지우. 한소희가 윤지우. 역시나 또 라이징 스타네요. 요즘 인기가 정말 많네요. 자, 한소희 우리가 한소희 특집이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 이거. 단점 한소희.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얘기해 볼까요? 아, 뭐 그래도 장점을 더 장점 조금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한소희 네. 얘기는 일단 다 했고 그냥 이 컨텐츠 자체로 봤을 때 짧게만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보셨고 볼만하다라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익숙한 뭐 많은 사람들이 클리셰라고 얘기하는 익숙한 장면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뽑아냈다. 그 점이 굉장히 마이네임을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뻔한 주제로 새로운 컨텐츠를 뽑아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복수극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할까의 문제를 얘기하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복수극처럼 봤으면 잘못 본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 봤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외피는 복수극을 외피로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복수를 하는 거지? 아, 그 본질. 예를 들어서 성룡의 취권 이런 것들은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 한소희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돼가는 그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그리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아버지가 마약쟁이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봤던 거야.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나하고 떼어낼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정체성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는 그 과정 속에 자기 이름을 얻게 되는 거야. 아, 성장. 그러니까 핵심은 복수극이 아니라 성장. 송지우란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경찰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윤지우. 윤지우가 아니라 송지우라는 거를. 스포하시는 건가요? 아 예. 스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다 얘기. 경찰의 딸이고 뭐. 아니 다 얘기를 해버리시네. 아까 잘라 여기서는 피리리로 치워주세요. 스포한다 그럴 때 스포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본 사람 있어요 이런 거. 경찰의 딸입니다. 송지우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삐 처리하면서 또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아니. 하여튼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성장 스토리가 됐다. 근데 복수극을 가지고 이렇게 정체성 찾기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구현해낸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킬빌 같은 경우도 1편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2편 가서는 난장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이야기를 잘 뽑아냈다.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액션까지도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게끔 배치가 됐어요. 맛있게. 맛있게라는 정도가 아니라 액션의 강도도 조절됐고 액션을 그러니까 그 쌓아나가는 방식들. 그걸로 나오는 어떤 빌드업. 빌드업하는 방식들이 이야기랑 맞아 떨어지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찰떡궁합. 그런 것들이 아주 칭찬할 만하다. 뭐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인 시선이랑 평론가님 시선이랑 다르네요. 아니 뭐 제가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찰떡궁합은 맞죠? 찰떡궁합. 아, 그럼 여기 떡 광고 한번 한 거 같아요. 아 예. 네, 찰떡궁합이니까 네. 또 파격수다 하면은 예. 또 맨도롱 오메기 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도롱 오메기 떡. 네. 이 맨도롱 오메기 떡은 제주도의 예, 정말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메기 떡을 또 지금 현대에 맞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예, 새롭게 만들어낸 떡입니다. 실제로 이 떡은 원조 정체성이 살아있어요. 그 정체성은 뭘로 살아있냐? 제주 참숙과 차조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참숙과 차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앙금 요걸 기본으로 하는 원조 오메기 떡의 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고물들 가지고 콩고물도 있고 네. 이제 팥도 있고 팥고물도 있고 깨고물도 있고, 이런 고물들 가지고 흑임자도 퓨전을 있고. 했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오메기 떡이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만들어 먹을 때 그렇게 단맛이 있는 떡이 아니었거든요. 그 재료의 속 성질에 살아있는 떡이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안에 소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달아주긴 했지만 그 소 자체가 소족도라고 하는 디저트 카페의 당도를 줄이면서도 품이 있는 단맛을 유지하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품격이 있습니다. 요게 마이네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뻔한 주제. 뻔한 오메기 떡 처음에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근데 뻔하지 않게. 그렇죠. 정말 찰지고 또 내용의 그런 팥도 맛있고. 근데 가격이 만들었다.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섯 개 종류, 40개. 그런데 39,000원. 와. 이거 인터넷 최저가도 42,000원이 넘어요. 와. 여기서 사실 제일 쌉니다. 맨도롱 오메기 떡 산다. 그러면 김성수 집에 사라. 와. 예. 이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네. 아, 자,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맨도롱 오메기 떡. 그냥 40개 딱 쟁여놓고 아침마다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까드시면 아침 식사가 해결돼.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아침이에요.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게 칼로리가 낮아요. 왜냐하면 당도를 설탕으로 이렇게 조절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치명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삼 그리고 치명 거기다 녹용이 들어가 있는 우리 그 고유의 전통 레시피로는 최고의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진단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여기에다가 산삼 들어가는 그 퍼센테이지를 무려 7%로 원래는 5%였는데 산양산삼을 7%로 늘린 그 경옥과 치명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16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만드신 그 사장님도 7%로 올렸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올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한재원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경옥가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형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런칭 기념으로 가격 올리지 않고 그리고 목함으로 오히려 디자인도 훨씬 더 이쁘게 하면서 그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도 인상 경험 말씀드렸죠. 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목이 아파가지고 이걸 하나 그냥 목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냥 서서히 녹였어요. 맞아요. 근데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봤어요. 블랙핑크 붐바야 부르시던데. 아니 그 정도로 목이 안 아파요. 네. 쭉 내려갔어요. 오, 좋네요. 실제로 이 치명은 여러모로 그 조화를 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그 성분들이 있어서 뭐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울화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 가라앉히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이 그런 부분에서 작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목소리를 갖다 맑게 하고 이런 것들 도움을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경옥가 산삼 치명단 맛도 예.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꿀도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 보험 이야기 네. 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 착한 보험 클리닉이요. 저 지금 여기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복대를 하고 있거든요. 복대. 예. 근데 세상에 이 보험 없었으면은 저 이 병원비 다 통째로 내고. 고작해야 실비 이것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보험 클리닉으로 새롭게 조정을 해서 그 받으니까 그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갈비를 하나 새로 줬다고 왕 아 네 개 와 그전 네. 왕갈비 가격 정도가 아, 아니에요. 그래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앞으로 이 다 나을 때까지 병원비를 다 하고도 훨씬 더 남을 만큼 와. 그만큼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자 보험 클리닉 만나서 그날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행운이 다쳤지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착한 보험 클리닉 그리고 또 우리 도와주시는 경호과 그리고 맨도롱 오메기떡 예. 다들 전화 확인하시고 전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네임 얘기를 조금 더 해.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김영식 평론가님 칭찬할 점 눈여겨볼 점 추가적으로 조금 있을까요 아니면 비판으로 넘어갈까요 짧게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여성이 어떤 무술 액션하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 일단 촬영 감독하고 조명하고 편집 감독이 굉장히 뛰어나다 지리산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단 지리산 같은 경우 컴퓨터 그래픽이 좀 뜨고 그래가지고 네. 좀 조화가 못 돼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마이넨 같은 경우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연출이라든지 또 이제 제작 과정에서도 좀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판할 거 지금 뭐 세용 씨가 종이에다 네. 낙서하는 거 보니까 낙서하면 비판할 거를 좀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비판할 거를 먼저 하시죠. 보여줄래요? 시청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네. 저는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 네. 뭐 다 좋았어요. 클리셰도 있었지만 몰입도 잘 되고 뭐 잔인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마지막에 약간 갑분 배드신 약간 러브신 근데 원래 그게 애초에 그 배우한테 고지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 아닌가요? 잘못이죠. 왜 갑자기 그렇게 넣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저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아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넣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면? 그러게요. 근데 가쁜 배드신. 뭐 저는 그거 그런 요소가 오히려 K 서사적인 요소가 아닌가. 너무 K 드라마를 조금 아니 왜냐면 K 배드신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K 부부의 세계. K 사람과 전쟁. 아프신데 죄송해요. 아프신데. 아니 저는 분명히 두 느낌은 안 돼. 분명히 둘은 연결될 거다. 아 그렇지요. 그건 그렇지. 그 연결되게 표현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 그 원래 그 K 드라마 작가들이 네.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마치 뭔가 작품을 다 안 쓴 것처럼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모든 커플을 다 연결시키고 그냥 끝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짝처럼. 연결 안 시키는 커플이 없잖아요. 소개팅 어플이나 거의. 그렇죠. 뭐 다 너무 웃기지 마. 지금 갈등이 나갔어. K 소개팅. 안 좋습니다. 네, 이제 네. 그 한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완벽하게 자기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쯤 기대고 싶은 그런 그 성인으로서 이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대고 싶은 존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와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그걸 뺏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그 배드신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은 아, 물론 두 사람이 연결된다는 건 이미 뭐 사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배드신 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굳이 한소희의 그 노출을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굳이 했어야 되나? 그건 한편으로는 남성적인 느와르 장르의 한계를 못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런 불필요한 장면까지 넣어서 좀 오게 튀었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약간 한소희 노출은 윤보현이 더 많이 했는데. 누구요? 아. 이것도 스포일러 아닌가요? 아, 뭐 그거는 이제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 배우도 너무 이렇게 너무 드러내더라고. 아. 하긴 배드신도 그... 스포일러네요. 네. 난이 났네. 아니 아니야 검색 많이 돼.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쁜 배드신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느와르의 한계를 못 벗어난 측면이 있겠다. 기존의 측면에서 좀 좋습니다. 세영 씨는 거죠. 어쨌든 가쁜 배드신이 조금 좀 불편했다. 그리고 강간신도 조금 그거를 굳이 넣었어야 했나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불필요했다. 네. 그러니까 성폭행 씬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그런 압축된 상황에서 네. 이 그 도광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왜 배신을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장면을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표현에 있어서 맞아요.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누아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들면은 사실은 그거는 검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불편한 솔직히 게 그 성폭행을 완전히 그 농락당하듯이 당하는 식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지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소희라는 캐릭터는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성수 평론가님이 비판할 부분, 예,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여기 액션 장면이 정말 리얼 액션이었잖아요. 네. 진짜 리얼 액션이었는데 액션 괜찮아요. 뭐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회복이 빠르더라. 어떤? 아, 지금 뭐 아. 솔직히 나 진짜 무슨 막 치료에 정령이 와가지고 다들 치료해주지 않느나 네. 아, 거기서 지금 누구예요? 그 최무진도 뭐 절에서 한 이틀 자고 나니까 장기를 찔렸는데 장기를 뭐 찌른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너덜너 내려졌을 것 같은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 그게 좀 현실감이 없다 비현실적이죠 아. 근데 아까 느와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거 설정을 다 따질 수 없대 그러니까 리얼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좀 감소가 되는 거죠. 아, 너무 리얼하지 않은 또 포인트 그러니까 설정이 들어가 실제로 있습니까? 리얼 액션으로 잘 빚어놓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 그게 좀 아,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또 그게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갈비뼈가 나간 들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 마이네임처럼 했다 벌써 그렇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금 비현실적이었다. 네. 김호식 변호사님 사실 이게 영화였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압축해가지고 아마 스피디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8회다 보니까 이 사이 시간적 어떤 틈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들이 맞아요. 약간 좀 공감할 수 없는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좀 압축하면 좀 말이 되지 않을까 할 수 애초에 한소희가 그 여린 책으로 모든 남자들을 제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이제 제대로 배운 격투기를 갖고 있으면 제압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해내는 게 네. 리얼 액션이었다는 건데. 여자들 세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렇게 타격을 받았으면 그런 타격을 받았으면은 회복이 좀 안 되는 시기가 네.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너무 빨리빨리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무술 감독이 누군지를 좀 뭐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네. 되게 이제 다른 영화들 많아요. 그 여성 네.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무술하는데 발차기나 뭐 타격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원더우먼이었죠. 원더우먼도 네. 그렇고 거의 판타지였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여성의 어떤 체구라든지 네. 액션에 맞게 잘 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K 콘텐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준 게 하나가 뭐냐면 무술 감독의 수준이에요. 세계적으로 내놔도. 정말 뛰떨어지 않기 때문에 무술이 조금 많이 정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 감히 말씀드릴 네. 텐데 본 아이덴티티에 아. 그 정도의 액션이 나왔어요. 본 시리즈라 예, 카메라랑 이런 부분들 중간에 장돌이 씬 그 올드보이의 장돌이 씬 오마주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런 장면들 볼 땐 와 야 진짜 이건 맞아요. 미쳤다. 액션을 그러니까 좀 허접하지 않나. 대체적으로 타격을 할 때 한두 사람 타격하는 데에서 편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 다섯 사람을 네. 연달아서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세영 씨도 말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주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거기서 감동이 있었죠. 장돌이 씬이 그 전설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장돌이로 하나를 타격하면 한 대를 맞아요. 그렇죠. 진짜 리얼 액션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저렇게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고 몰입이 되는 건데 한소희도 역시 그 장면에서 계속 맞습니다. 계속 맞는데 이제 교묘하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맞을 때 그 맞는 부분을 이제 좀 피하는 그런 기술들을 써요. 그렇죠. 그걸 짰다는 건데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뭐야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을 맞아서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을 보호, 자, 못 견디는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들이 다 보여서 네. 잘 짰다. 아, 잘 짰다. 합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느와르물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느와르물 무조건 그냥 남아가지고 총질하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액션씬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흔적들이 이번에 많이 보여졌다. 그리고 그걸 여성 그냥 와가지고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버리잖아. 그거 끝난 거야. 이게 무슨 액션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엔딩 이런 거 메고 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와가지고 그냥 람보처럼 다 갈겨버려. 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홍콩의 액션은 가지다는 울분이 지금 있습니다. 아, 치명단 드셔야 돼. 아, 알겠습니다. 홍콩 액션은 자 그래서 세형 씨는 가쁜 배드신이 좀 불편했고 네. 김성수 평론가님은
아까 그런 거. 잘 짜놓고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리얼리즘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사실 이 컨텐츠의 핵심은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그리고 이제 박기순 씨 연기도 전 훌륭했다고 봐요. 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에서 눈길을 끄는 게 조폭 우두머리와 한소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심리전이었거든요. 네. 다만 그 심리전이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느슨해졌던 게 있고 더 좋았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였던 심리적인 묘사. 이후까지 트라이앵글로 세 개가 있었으면 훨씬 더 쫀득쫀득하지 않았을까. 아, 저 근데 경찰이 동의해요. 상대적으로 좀 외면됐어요. 너무 동의해요. 사실은 김상호 외에는 윤보영 같은 경우도 너무 바보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대책 없이 믿어버리면서 명민준을 보는 거 같아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그냥 믿어버려. 나 한소희 앞에 있으면 갑자기 그냥 결혼 계획도 세워버려. 그러니까 나 칼로 찔러도 나 찔러도 아우 제가 뭐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했을 거야. 이틀이면 회복되는데 뭐 찔리면 어때? 더 찔러 더 찔러 이랬을 텐데 네. 그런 게 조금 약간 리얼리즘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심리전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시즌 2가 또 나올 듯한 느낌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없다고 느꼈는데. 왜냐면 예? 없다고 느꼈는데 왜 차단을 해버리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여운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고 쿠키 영상도 없었고 뭐. 일단은 그 한소희가 자기 가족 묘에 가서 이미 다시 하겠습니다. 거의 매우 갔죠. 뭐 갔는데. 일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저는 분명히 뉘앙스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뉘앙스?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 이것도 스포이잖아 이것도. 20년 전에 영화관에 계셨을 것 같아요. 식스센스 있는 데서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야 이런 걸 외치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 어쨌든. 적들도 다 죽었잖아요. 최우진도 죽고 뭐 적들이 다 죽었는데. 아, 그걸 또 만져. 자,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경찰의 딸이라는 정체성이잖아요. 아, 일단. 아, 이것도 씨. 일단은. 아니 스포 그만하고 김원식 평론가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일단 비판적인 측면에서 시즌 2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아니 일단 경찰 부분이 제대로 안 달아졌기 때문에 그게 좀 강화되는. 그래서 그 부분 아 그리고 사실 뭐 넷플릭스 정도 되면 이 정도 추천했는데 시즌을 안 만든다? 그럼 아깝죠. 거기서 반응도 이렇게 뜨거운데 좋았는데 그래서 분명히 뉘앙스 분명히 있다. 경찰 쪽을 강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제 텐션이 뭐 선과 악 뭐 그리고 뭐 합리적인 이런 그런 왔다 갔다 티키타카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경찰 쪽에서 그런 텐션이 왜냐하면 김상호 씨하고 그 위에 간부가 계속 뭔가를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대화가 많이 끊겼어요. 맞아. 사실 그거 들을 때 전 약간 공중파 드라마 보는 느낌이 살짝 그럴 때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해봤고 또 좋은 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마이네임 전체적인 총평은 재밌다, 좋다 이렇게 봐야겠죠? 세 분 다? 네. 저는 이 마이네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시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액션을 갖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즐기시고 편하게 킬링 타임용으로 소비를 해도 되는데, 근데 만만치 않은 문제 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름이 뭐지 진짜? 내 아버지는 누구지? 그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영향과 또 한계 이건 뭐지? 이걸 집요하게 탐구하거든요. 그런 탐구를 하는 누아르 액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맨날 을 얘기하고 조직 얘기하고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난 누구지? 왜 아버지는 저랬지? 이게 K-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실화소 중에 하나거든요. 철학적인 메시지 네. 충분히 남겨있다. 그래서 누군가 남겨진 유산, 그 유산으로 내가 거듭나는 모습 이런 것들은 K-드라마에서 늘 반복되어야 강조되는 것들입니다. 좋네요. 근데 이거를 서구에서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런 걸 잃어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안도하게끔 하고 서구에서는 새롭게 깨우치게. 발견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포스를 찾아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겁나 유치하잖아.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원조답게 제대로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식 평론가님은요? 아, 저는 그냥 뭐 이게 특정 주인공의 이 정체성 찾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이네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의 이름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고 뭐 그것이 뭐 호적상에 올라간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만든 건가.
이 드라마에서도 누가 이름을 어쨌든 계속 본인은 어, 그냥 따로 있는데 계속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본인도 이제 그 이름에 부합하게 자기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특정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의 뭐 조폭이건 뭐 경찰이건 그 사이에 있는 네. 그런 특정 인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좋습니다. 어, 약간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런 네. 철학적인 메시지, 마이네임이라는 그런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세영 씨는요? 한 줄 평을 하자면. 한 줄 평인가요? 예. 제가 원래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고 미국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요즘엔 정말 그 K-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고 되게 킬링타임용으로도 적합한 것 같아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줄평입니다. 미드보다도 낫다? 네. 아, 미드보다 나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좀 이전에 있던 거 해가지고 쫙 수출하고.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돈만 줘봐라. 우리가 더 미드보다 더 나은 맞아요. 것 같았습니다. 오, 맞아요. 아~ 그런 거 진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작 환경이 돈을 안 줘. 그렇죠. 제작비를 안 줘.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PPL 껴놓고. 지금 있잖아요. 저기 지리산. 지리산 300억 썼다 그러잖아요. 왕좌의 게임 한 회 제작비도 안 됩니다. 한 회가 370원인가 썼어요. 승리호도 뭐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징어 게임도 뭐 브리저튼의 뭐 한 5분의 1?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한 줄평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말할게. 계속 네. 마지막으로 하시죠. 마지막 한 줄평은 그 뭐예요? 난 재밌게 봤다. 네, 킬링 타임용으로 적합하다. 킬링 타임용으로 적합하다. 네. 우리 저 뭐, 마이네임으로 사행시? 와. 와. 전 집요하게 예능시를 봤어요. 정말 집요하게. 한번 해 주세요. 아, 자,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마. 마 한소희. 오. 이. 이 시리즈는 네. 내가 다 했다. 오. 오. 임. 임마 수고했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임마라고 해서 나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아. 야, 진짜. 와, 돌아왔어. 아, 그래요? 명진의 감이 회복됐다. 아, 야. 이렇게 기대치를 또 높여놓으면. 아, 한동안. 피곤한 상황이 나오는데. 한동안 몸살로 굉장히 저주하더니. 네. 어, 이거 조회수 무조건 6천 넘는다. 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명민준의 사행시 네. 하나로 아, 6천 넘는다. 네. 좋습니다. 아, 여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드리빙을. 자, 알겠습니다. 저희 파격수다. 오늘 또 마이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사실 앞으로도 우리 K 컨텐츠가 이렇게 위상이 막 올라가면서 이야기할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저희가 되게 좋고 다행이고 네. 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그 지리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는. 그런데 영화도 지금 개봉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듄도 네. 있고 네. 전태일도 있고 듄 재밌다던데 저희 단톡방에서 뭐 지리산 가지고 많이 조롱들 하시던데 누가 조롱을 해? 세 분이서 계속 옹호를 해 아니 무슨 에그드랍이 무슨 뭐 50km만 떨어졌는데 그거를 뭐 줬으면 뭐 아 진짜 그 너무 짠하지 않나? 어, 우리나라 지상파에 납품을 아. 해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어. 그러니까요 에그드랍이 무슨 말입니까? 산에서 에그드랍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지리산에서 좀 이해해 줍시다 근데 가장 가까운 그 에그드랍 그 가게가 57km 떨어져 말이 됩니까? 헬기타고 왔나 보죠 배민원 해가지고 빠른 배송 해가지고 왔나 보죠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그러면은 뭐 지리산이랑 듄도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고민해서 다음 주에는 알찬 분석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격수다 시즌 3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